이제 코딩할 내용,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 쭉 살펴볼 텐데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이것은 이제 GitHub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이건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링크대로 따로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먼저 왜 표준화폐인가? 표준화폐의 개발 취지, 그리고 표준화폐의 기술이 어떤 것인지 기술 요약, Introduction to OpenSC, OpenSC가 어떤 기술인지에 대한 기술 요약, 요 세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각각이 보시면 여기 왜 표준화폐인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링크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표준화폐의 기술을 요약한 겁니다. 개념을 한번 쭉 요약을 해둔 거니까 짧은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penSC 기술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OpenSC가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특히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인 해시그래프와 뭐와 같고 뭐가 다른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 논문들하고 특허 2013년 1월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기술들인데 크게 세 가지 화폐 시스템, 시장 시스템, 회계 방법 및 시스템 요 세 가지 기술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원문을 보시려면 특허청에 특허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특허 실용 신한 부문 검색, 공간 웹 검색하시면 요것들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허청의 자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웹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특허청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에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구글 검색으로 안 나오고 특허청의 키프리스라고 돼 있죠. 키프리스 ORKR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이 페이지는 이제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화이트 페이퍼는 간단히 말해서 두껍다는 뜻이죠. 두꺼운 내용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약 500페이지 분량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페이지가 100페이지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2월 25일이 마감입니다. 그때쯤이면은 최강급 분량의 이 내용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그래서 코딩도 하고 코드 베이스도 있어요. 코드 베이스도 있으니까 실제 코딩도 해보고 우리 전체 개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하나씩 살펴 나가겠습니다. 코딩할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 초기화를 진행할 겁니다. 플랫폼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폐를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GDP 규모에 비례하게 각국에 배정한 뒤에 표준화폐 플랫폼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관건은 표준화폐를 만들고 생성하고 그걸 각 국가별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표준화폐를 만드는 것 자체는 뭐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만들 때는 마이닝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표준화폐는 마이닝 절차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가 있는 게 표준화폐죠. 그걸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들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은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또 일단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GDP 규모에 비례하게 만드니까 GDP 지금 규모가 각국별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GDP of nation 해볼까요? 이미지를 보면은 각국 미국이 지금 현재 랭킹 1등이네요. 1등이고 그러면 중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재팬, 차이나 쭉 나오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도 여기 있죠. 요 그린이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죠. 그래서 요 비중대로 표준화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배정을 할 겁니다. 표준화폐는 지금 현재 대략 100조 달러치를 만들 거예요. 100조 달러치를 만들어서 200조군요. 200조 달러치를 만들어서 요 비율대로 각 국가별로 193개 국가에 다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준 다음에 각 국가가 이제 그것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이 화면이 비교적 좀 설명하나요? 그것이 이제 메인 펑션의 역할입니다. 메인에서 제일 먼저 할 게 표준화폐를 생성하고 그런 다음에 국가에 배정을 하는 것. 그렇죠? 용어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어가 이제 지불하는 사람을 지불자, 받는 사람을 리시버, 출금 계좌를 인풋,
입금 계좌를 아웃풋 이렇게 찍힙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은 여기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링크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다 보고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실제로 돌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노드 모듈 형식으로 설치하게 될 거예요.